오늘은 비가 오네요. 비가 비가 오는 날 제피나무 심기 딱 좋은 날이죠. 물을 안 줘도 됩니다. 물을 요건 가시 없는 제피나무 전목 1년생이에요 요건 좀 쏘물게 심습니다. 나중에 저희들 또 옮겨 심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필요하시는 분들 또 분양을 원하면 분양을 시켜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좁혀서 이렇게 심습니다. 깊이 안 파도 되는데 깊이 파는 이유가 이 돌을 이렇게 좀 털어내줘야 얘는 이놈들이 편하게 뿌리를 내립니다. 또 심을 때 약간 여기 덜어주면 좋아요. 이렇게 약간 요 전목 부위 있죠. 한번 보세요. 요 전목 부위가 여기 전목 부위가 다 드러나게끔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. 너무 깊게 심지 말고. 땅이 벌써 질퍽질퍽해지네. 이렇게 해서 계속 심고 있습니다. 저 옷이 엉망이에요. 그래도 비 오는 날 찌짐 붙여서 동동주 한잔하기 딱 좋은 날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. 비 오는 날 심으면 이 제피는 더 잘 자랄 거예요. 오늘은 내일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됩니다. 요거까지만 촬영하고 나중에 다 하고 뛰세요. 저는 돌은 좀 덜어내주는 센스가 필요하죠. 물론 요게 나중에 1년에 나무 한 그루가 한 100만원치 정도는 가치를 창조해 주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하며 심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아침부터 이 황무지 돌밭을 개간해 가지고 가시 없는 제피나무 50줄을 지금 심는데 진이 다 빠져요. 이런. 근데 다행히 이 제피나무는 돌밭에서도 잘 큽니다. 오늘 좋은 게 비가 오니까 물은 안 줘도 돼요. 물은 물은 좀 걷어내고 나중에 털도 좀 더 덮어야 되겠다. 전목부위만 넣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보이시네. 노출이 너무 심합니다. 이제 장화 한번 보세요. 지금 이게 흙이 묻어가지고 제 불침도가 다리가 무겁습니다. 한번 움직일 때마다 꼭 노복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.
물은 대충 좀 발로 공기 없애고. 그러놈이 놈이 한번 보세요. 또 보면 좀 잎이 나죠.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 자라게 될 겁니다. 이제 하나 둘 셋 네 폭이 남았네. 네 폭이 마무리하고 다시 보여드리죠. 아, 이거 비가 오는데도 이 가시 없는 채 피나무 오늘 일강 멘탈 케어팜에 목표랑 50주 완성했습니다. 지금 요 리본 묶어놓은 거 있죠? 이게 다 가시 없는 채 피나무예요. 이쪽하고 기존 토종 자연산 채 피나무 심어놓은 그 앞쪽에도 이렇게 한 줄로 쭉 심었습니다. 보이죠? 이렇게 리본을 묶어놓은 것이 가시 없는 채 피나무예요. 이렇게 한 줄로 다 심고 또 여기에 놀리고 있던 이쪽 면을 전부 다 새로 또 개관을 했습니다. 이거 비가 오는데도 이걸 다 개관해서 여기에 한 줄로 또 제피나무를 쭉 심었습니다. 여기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심은 놀리는 땅인데 이렇게 가꾸고 나니까 또 땅이 예뻐졌네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일강 멘탈 케어팜에 가시 없는 제피나무 50주 식재를 마무리합니다. 오늘 또 작업하는 옆에서 도와준 집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자, 이상 오늘 작업을 마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철마 멘탈 케어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